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잠시 휴식 시간에 밖에 네. 나가니 비가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네. 코로나가 비에 다 씻겨나가지고 이제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유, 저희 방송 스튜디오가 이제 새로 오픈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네. 오늘 누님 오늘 두 번째 오늘 방송하고 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예. 이 무대를 보면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 네. 예. 코로나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해요. 예. 네.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네. 네. 우리 유명한 스타들 또 인기 네. 스타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네. 노래도 함께 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네.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에는 또 멋진 또 여자 가수가 준비하고 있죠? 네. 네. 이번에도 대단한 가수입니다. 의정부가 배출한 가수입니다. 봉사가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봉사하는 가수. 의정부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IWS 라이온스 클럽에서도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주고 내가의 주인공 가수 이예성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너무 이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코로나 19 때문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예. 네. 앞을 보시면서 우리 다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한 말씀 네. 멋지게 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이렇게 참 정말 힘들게 산다는 게 지금 저도 집콕한 지가 지금 한 3-4개월 된 것 같아요. 이게 활동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네. 뭐 여럿이 있는데 아무도 못 가게 하니까 이때까지 활동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IWS 우리 한강 선생님하고 우리 전원주 선생님하고 토크쇼를 하러 와서 너무 기쁩니다. 건강한 예. 모습 뵈니까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코로나19 빨리 떨어지려면은 자우지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셔야 돼 본인이. 예예. 예. 말씀도 잘하시고 봉사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얼굴이 환하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상도 또 오늘 화려하게. 아유 오늘 그러셨네요. 선생님이 너무 칭찬하셔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요. 너무 예.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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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봐도 열심히 봉사활동하면서 네. 참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시는 가수예요. 네. 노래하는 가수들은 마음이 다 아름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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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얼굴도 이쁘고. 오. 네. 예. 자 그러면 타이틀곡 정주구 내가란 노래를 먼저 한 곡 듣고 나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주구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세요. 네네. 아유, 오. 누님. 네. 누님도 젊었을 때는 저보다 더 예뻤을 거야. 예. 아유. 그래요. 부럽습니다. 네. 아, 맨날 너무, 네 못생긴 얼굴 가지고 무슨 노래를 하려고 그냥. 그 얘기 들을 때가 네. 네. 엊그제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혜성 씨 첫 곡. 정주구 내가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이혜성 씨가 부른 첫 곡 정주고 내가. 어우, 편곡을 다시 했나 봐요? 나이트 버전으로 나왔더라고요. 저 리믹스. 아, 리믹스 버전으로. 네, 네, 해가지고. 아. 옷만 아름다우신 줄 알았더니 노래도 아름답습니다. 아유, 오늘 선생님이 너무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아, 칭찬이 아니에요. 아, 정말이에요. 예. 그래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 넘어져갖고 팔을 다쳐서 아주 예, 몇 달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도 많이 아파요. 아유, 몸 관리도 잘하셔야. 네, 네. 야, 어머니. 네. 진짜 네. 조심하셔야 돼. 예. 그럼요. 특히 우리 선생님 제일 조심하셔야 돼. 알겠습니다. 예. 넘어지면은 큰일 나요. 정말 예, 예. 조심하세요. 다들 뭐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네. 다 방콕하고 있다는데 이혜성 씨도 마찬가지로. 그럼요. 어. 활동을 해도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게 손주가 있다 보니까 예. 손주 옆에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며느리도 이제 어머님 막 다니는 거 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 안 하죠. 어. 조심을 해야지 서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있어요? 네. 아, 며느리가 또 손주 보러 오면 눈치하지 않아요? 요즘 코로나19 아니요, 때문에? 너무 잘해요. 아, 정말 너무 잘해요. 왜냐면 코로나19 오. 때문에 가급적이면 못 오게 한대. 나는 그냥 나오면 네. 며느리 숨만 보는데 며느리 너무 잘한다고 그러시니까. 아유, 내가 떨리네. 초등학교 동창하고 이렇게 예. 타둔을 맺었는데 예, 예. 너무 미안해서 늘 예. 보면 안쓰럽고 좀 더 아. 잘해주고 싶은데 또 능력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지도 또 그래요. 지도 뭘 어떻게 더 해주지 못해서. 예. 예.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마음이 참 좋으시다. 아유,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복 받으셨어요. 며느님들 나오신 거 보니까 뭐 아침마당에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 그렇게만 해도 네 어머님 다 하시더라고. 아유,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해. 그럼 해야 되고 네. 노래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어떻게 좋아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다니면서 이렇게 실버 체조랑 노래를 좀 가르쳐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접하게 됐고 요즘 네.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수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네,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네. 다 예. 폐쇄됐어요. 지금. 네. 네. 항상 어버이날이면 막 좀 어르신들 그룹 다니는데 그러면 여기저기 일이 쏟아져 들어오죠. 예, 예. 여러분도 다 힘드신데 빨리 우리 코로나 이거 이겨내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준비한 곡은 뭐 두줄기 눈물? 네. 나훈아 선배 노래 아니에요? 네. 어. 옛날 노래를 제가 좀 좋아해요. 아, 그래요? 흘러간 노래. 예. 한 줄기 눈물이 아니고 두 줄기 눈물이요? 눈물. 예, 오늘 예. 두 줄기 눈물을 두 줄기 빗물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예. 비가 많이 와서. 눈이 둘이니까 두 줄기야. 네. 예, 준비해 주세요. 네네. 아유, 누님. 네. 역시 그 좀 누님보다 젊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응? 노래 들으니까 더 좋죠. 젊은 분하고 네. 얘기할 때는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 곡 나훈아 선배가 불렀던 노래를 오늘은 이혜성 버전으로 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줄기 눈물 음악 주세요.
비줄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 응? 또 아주 눈물. 오늘 날씨하고 맞췄는데요. 예, 그래요. 원래 이 나훈아 두둥기 눈물을 여자 가수들이 부르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네, 많이 불러요. 그래요. 나훈아 선생님 거랑 임희정 선생님 거랑. 옛날 노래만 좋아하다 보니까. 예, 예. 아니 감성이 참 좋으세요. 그렇죠. 우러나서 부르시는 것 같아. 많이 이제 많이 연습해야죠. 예. 많이 해야죠. 가수는 항상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선생님 작년 추석 때 우리 거기서 우리 촬영했거든요. 예. 우리 토크쇼. 예. 그때보다 더 젊어지셨어요. 내가 칭찬하니까 나도 한번 해주시나 봐. 정말이에요. 그때보다 예. 더 건강해 보이시고 더 젊어지셨어요. 예. 노래만이 하면 건강합니다. 그래요. 전 노래 들을 때 굉장히 활력소가세요. 그러니까 예. 참 좋은 직업이죠. 네. 네. 좋습니다. 누님도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막 그냥 떠들어 막 부르죠. 뭐, 뭐 방송에서 안동역에서 응? 진짜 잘하셔요. 모종의 세월. 모종의 세월. 뭐 내 나이가 어땠어?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선생님. 이번에 이제 그 보이스트롯들이 인기가 좋아서 네. 늙은이들은 나오는 프로가 이제 생겨요. 아유 그러면은 스타트로 가셔야 돼. 추천을 그냥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아유 진짜. 예, 뭐 방송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예. 아, 그러시구나. 그래. 잘 됐네요. 노래가 네. 그렇게 좋은 겁니다. 네, 응원해드릴게요. 네. 네. 예, 전화 그것도 전화 누르는 건가요? 알겠어요. 네, 눌러주세요. 그래요. 자, 이제 뭐 모처럼 나왔는데 저희 방송 스튜디오 옮기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아 코로나19나 뭐 응원이나 네.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이제 취입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제 타이틀곡이 이제 정주고 내가고 후곡이 여우예요. 정주고 내가에서 여우는 말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그 보시는 시청자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좀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 예. 우리 선생님께도 내가 부탁드리고 네. 예, 제 타이틀곡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예. 자, 끝곡 너무합니다. 김수희 네. 씨 노래 아니에요? 네, 네. 아, 이것도 명곡이죠. 네. 네. 김수희 씨 노래 너무합니다 하시잖아. 너무합니다 하면서. 맞습니다. 네, 끝곡으로 네. 네. 이혜성 씨 버전으로 네. 너무합니다. 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누님. 네. 그 보니까 누님들이 누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오늘. 예. 사실이다. 이왕 나와서 노래할 때는 예.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야 맞습니다. 신이 납니다. 예, 예. 네. 네, 본인 곡이야 뭐 타이틀곡이니까 그건 해야 공부차 불려지만 네.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듣는 네. 들을 수 있는 노래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너무합니다. 네. 이혜성 씨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은 나를 사랑한다고 돌아올 당신은 아니지만 진실을 말해줘 떠날 땐 말 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 당신은
그려봅니다. 너무나 많았던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나간 당신은 야속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